미나리 강해입니다. 미나리 강해는 미나리 데치고 고기 3포, 전체 사이즈는 5, 1.5, 홍고추만 4, 0.5로 해서 8개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나리 강해는 데치고 삶는 작업이 있어서 물을 먼저 끓이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물을 올려두시면 돼요. 그래서 미나리를 데치겠습니다. 미나리는 줄기 부분만 데쳐서 사용을 해주세요. 이파리 부분은 지저분하니까 버려주시고, 그 다음 녹색 채소죠? 그러면 항상 습관적으로 약간의 소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끓는 물에 넣었다 떼주시는데요. 오래 안 데쳐도 돼요. 몇 가닥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넣어서 부드럽게 휘어질 정도면 돼요. 미나리 두께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두꺼우면은 10초도 걸릴 수 있고, 이렇게 얇으면 금방 빼주셔야 됩니다. 데친 미나리는 찬물에 한번 헹궜어요. 갈변 방지를 위해서. 그 다음 물기 빼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을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말고 고기 삶는 데 쓰시면 됩니다. 고기가 5cm라고 5를 잘라 놓으시면 나중에 4cm 돼요.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물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파마늘조차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오작 처리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기 넣어주시고, 고기 넣고 나서 바로 색깔 변하죠. 겉면만. 속은 하나도 안 익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불로 고기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10분 정도 삶아주시면 돼요. 고기가 물 속에 푹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나리 강해 고기와 겨자채 고기는 끓는 물에 삶아줍니다. 완자탕 고기는 육수기 때문에 찬물부터 끓여냅니다. 그동안에 데친 미나리 이렇게 반으로 쭉 갈라주시면 돼요. 미나리 마디마디가 있으면 끝에서부터 하지 말고요. 중간쯤부터 갈라주시고, 길이는 손보지 마세요. 그대로 하세요. 미나리 강에 8줄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8줄 정도를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홍고추는 꼭지 당연히 떼주시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0.5에요. 4. 그 다음에 반 갈라서 안에 씨와 심 다 제거해 주시고, 칼로 하기 힘드시다면 숟가락으로 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홍고추가 동그랗기 때문에 다시 한번 끝자락 살짝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0.5cm로 8개잖아요. 반 가르고 반 가르고 하면은 대부분 홍고추가 딱 0.5가 나올 거예요. 모자르면 시험 볼 때 홍고추는 더 주기 때문에, 한 개 정도 주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추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기가 익는 동안 계란도 준비하겠습니다. 알끈 제거해 주시고, 약간의 소금, 기다리는 동안 초고추장도 만들겠습니다. 고추장, 식초, 설탕입니다. 설탕은 기호니까 좀 줄일 수 있어요. 동량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설탕은 반, 식초, 고추장은 한 큰술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섞어서 덩어리가 좀 많다면 체에 걸러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담아내 주시면 됩니다. 미리 섞어놓으면 설탕도 잘 먹겠죠? 고기는 10분 정도 삶은 후에 한번 가운데를 찔러서 핏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핏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감싸서 식혀놓으시면 됩니다. 뜨거울 때 썰면 부서지기 때문에 식은 후에 썰겠습니다. 미나리 강에는 계란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한 번에 두 개 분량을 부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면 흰자 반, 또 다르게 반, 반반 나눠서 부쳐보시고요. 또는 한 번에 부치고 반을 갈라서 뒤집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잘 하실 수 있으면 한 번에 넣어주세요. 노른자와 흰자를 동시에는 못해요. 계란 두 개이기 때문에. 5, 1.5, 8개 나와야 되니까 전체 사이즈가 약 10cm, 10cm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너무 얇게 붙이면은 감았을 때 모양이 좀 안 이뻐요. 강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뒤틀리고, 그래서 도톰하게 붙여주시고, 그렇다고 너무 개수가 모자르도록 사이즈를 작게 해주시면 안 되겠죠. 앞뒤로 잘 익혀서 식은 후에 씁니다. 또 다음 거 할 때는 한 번 더 코팅을 해주셔야 돼요. 노른자는 빨리 익기 때문에 수저를 긁어서 굳기 전에 사이즈를 빨리 펼쳐주세요. 노른자도 뒤집어서 반대편 익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재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험장에서 시간이 없으면요, 두 개를 같이 써세요. 그냥 동시에. 그렇게 하면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균일할 수 있고요. 5cm 먼저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1점으로 자르겠습니다. 자, 흰자 노른자는 잘라서 8개 이상 제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고기도 똑같이 5cm죠. 사이즈 한번 비교해 보시고 슬근슬근 비벼서 썰어줍니다. 그 다음에 1.5cm, 이쪽에 1.5cm가 나와요 현재. 그래서 그대로 쓸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 당연히 재단을 해주시고, 또는 애매할 때는 뜨거울 때 이렇게 모양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럼 모양이 잡혀요. 그 다음에 두께는 없습니다. 8개만 나오도록 해주세요. 자, 고기 편육도 8개 만들었습니다. 고기, 흰자, 노른자, 그리고 홍고추 뒤집어 주시고, 길게 속이 보입니다. 꺾어서 미나리를 펼쳐서 감아 올려주세요. 이렇게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감아주시면 돼요. 긴 부분은 잘라주시고, 그다음 젓가락으로 안쪽에 넣어서 풀리지만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나리 강에는 이렇게 총 8개를 만들었습니다. 개수 절대로 부족하면 안됩니다. 7개면 실격 처리돼요. 그 다음에 초고추장 같이 곁들여 내셔야 되고요. 시험 채점할 때는요, 뒤집어서 고기 익었는지까지 체크를 하니까 고기는 안 익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미나리 강에 완성되었습니다.